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완화 내용 중에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면제 기준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기준과 함께 잠정적으로 합의된 종부세 개편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여야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12월 8일쯤이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영상 만들어서 12일쯤에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나서 일부에서 이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면제 기준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면제 기준을 잘못 이제 알려준 거죠. 물론 저는 제대로 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정확한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편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제금액이 올랐습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11억에서 12억으로 1억이 올랐고요. 다주택자는 현재 6억에서 9억으로 3억을 더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총 18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주택자 중과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기본세율은 0.5%에서 2.7% 올해 7월 달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개정안으로 발의했던 그 세율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고 일부에서 잘못 알려진 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기본세율이면 0.5%에서 1.0%가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잘못 알려진 게 과세표준 12억 이하 이게 아니라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알려지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율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달라질 때는 당연히 과세표준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 이제 합산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잘못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과세표준은 3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일단은 정확한 기준은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기본세율이고 12억을 초과할 때만 중과세율인데 중과세율은 이제 1.2%에서 5.0%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는데 이제 과세표준 구간별로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실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때 개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12억이라면 합산 공시가격은 24억 정도가 됩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24억일 때 다주택자 공제금액인 9억을 공제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아마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해는 60%지만 내년에는 80%로 다시 올라갈 것이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80%를 곱한다면 과세표준이 딱 1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산 공시가격 24억 이하인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3주택 이상자 중에서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세부담이 60%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랐고 세율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그 기본세율마저도 현재보다는 더 줄었으니까 지금 기본세율표 보실 텐데요. 현재 일반적인 세율은 0.6에서 3.0%고요. 중과세가 1.2에서 6.0%인데 이제 개정안을 보니까
일반 세율 같은 경우에 0.5에서 2.7, 각 구간별로 조금씩 줄었죠.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0.5에서 1.0%, 그리고 과세표준이 12억을 초과할 때는 1.2에서 5.0%,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법인은 이제 최고 세율인 2.7%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사에서나 또 이렇게 일부 자료에서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부담 상한도 아마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150%이고 3주택 이상자만 중과세율 대상, 그 대상에서만 300%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과세율 대상이니까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다시 구간 나눠가지고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그냥 150%,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300%일지는 역시 개정안 통과할 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건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4억 이하 3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해 준다라는 기사에서 기사 후단을 보시면 3주택 이상자 세부담이 많이 준다라는 그 예시가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공시가격 12억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역시나 서울의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이건 기준시가가 6억이네요.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이니까 이게 이제 주택에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서울의 원룸까지, 이 원룸의 공시가격은 3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3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은 총 21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주택자 공제 금액인 9억을 공제하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9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 올해 종부세는 1,604만 2,776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중과세율 대상이죠. 1.2에서 6% 중과세율 대상이고 기본 공제금액도 6억이잖아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단 기본 공제금액이 9억으로 늘고요. 거기에다가 세율도 0.5에서 2.7, 이제 0.5에서 1.0 사이겠죠. 과세표준 10억 이하니까. 자, 이렇게 세율까지 낮아지면 종부세가 655만 2,294원, 약 59.2%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가는 부담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공제 금액하고 세율 자체가 낮아지니까 오히려 종부세 부담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사로 확인해 보실 텐데 참고하실 기사는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아리팍 음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 원에서 2,102만 원 이렇게 준다라는 기사에서 보시면 기사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브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올해 공시가격이 26억 6,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올해 공시가격 18억 8천만 원,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6,998만 원에서 내년 종부세는 2,102만 원, 약 30% 가까이 종부세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로 올라가지만 기본적인 공제금액 더 느는 거고 세율 자체도 일반 세율로 낮아지니까 이렇게 종부세 부담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했던 종부세 완화 내용 중에서 혼선이 있었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면제 기준과 세부 개편안 살펴봤는데요. 이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직 아닙니다. 때문에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